안녕하세요. 청년부 류혜솔입니다. 저는 이번 체코 비전 트립에서 만난 종교 개혁자들과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체코와 독일에서 만난 종교 개혁자들은 자신의 정의와 권력을 위해 쓴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의 진리와 당시 세속화된 교회의 개혁을 위해 목숨을 다해 싸워온 사람들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아 몰랐던 그들의 이야기와 현재 개신교까지 전해진 믿음의 뿌리는 아직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체코라는 나라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 얀 후스라는 가톨릭 사제는 자신의 스승인 위클리프의 사상을 이어받아 교회가 타락을 청산하고 초기 기독교 정신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권력과 세상 부귀에 눈이 먼 가톨릭 교회는 그를 탄압하며 결국 화형에 이르게 합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 종교개혁의 불신은 더욱 커져 그의 동료 얀 지슈카와 그를 지지한 후스파 사람들이 가톨릭 교회와의 전쟁을 토해 개혁을 이어갔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거센 공격으로 끝내는 흩어졌으나 그들은 독일의 진젠도르프라는 지도자를 만나 모라비안 형제단으로 다시 모여 이어지고 그 불신은 우리가 아는 루터와 칼빈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아주 짧게 간추린 이야기였지만 국경을 넘고 세대를 거친 거대한 개혁과 거룩한 발자취를 따라 걸은 저희는 각자의 삶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과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고자 하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공동체가 받은 은혜와 감사 제목이 아주 크지만 저는 저의 삶을 다시 기억하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많은 것이 두려웠던 저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확신을 얻고 신뢰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얼마나 약하고 허무한지 시간이 흐르자 다가오는 현실의 무게에 눌렸고 올해 비전 트립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제 마음은 확신을 잃었고 또 찬양 잃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일정 중 주일 예배를 드린 체코 아시교회에서 전체 특송의 지도와 개인 특송을 맡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기쁨으로 찬양하며 섬기고자 했으나 저희 십자가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찬양을 하지 않아 달란트를 발전시키지 않았기에 목소리는 이전과 비교하여 빛을 잃었고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늘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찬양을 올리겠다고 고백했었기에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아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소리를 올리지 못한다는 죄책감까지 더해져 모두가 함께 찬양하며 기뻐해야 할 순간마저 너무나 큰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제가 창피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체코 일정을 보내는 중 우연히 참여한 아침 큐티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22장 25절에서 26절.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스스로 만들고 있던 무거운 멍에를 벗게 하셨습니다. 저의 소원은 내가 드리는 모든 찬양의 순간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고 복음 전파를 막는 사단으로부터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맞서 싸우겠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드린 이 서원을 지키며 갚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에 죽어있던 마음을 다시 찾았고 찬양할 것이며 그 기쁨을 영원히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배 당일에 저는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찬송하는 시간을 살아온 모든 순간에서 통틀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눈 후 종보해준 지체들과 함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한없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제게 부어주신 더 큰 은혜는
유학을 다시 준비하는 제게 그곳에서 가져야 할 선교사의 사명을 주심입니다. 마지막 날에 받은 음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치밀하신 계획을 바라고 더욱 기도할 것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곳에서 혼자 묵상과 기도하는 것을 넘어 섬김이 필요한 사람과 교회가 있다면 그곳으로 변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또 개신교인이 1%가 되지 못한 체코에 저희를 보내신 것은 600년 전부터 계속된 하나님의 큰 계획에 저희를 부르셔서 그 땅을 위해 기도하며 그 열매를 맺는 과정에 함께하길 원하심을 느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뻐하는 찬양의 도구로 그 땅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는 선교의 도움으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닫혀있던 입술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찬양을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의 간증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